아, 이거 생긴 거는 애가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 저까지 생겼다고 해야 돼 뭐. 근데 아, 센스가 있더라고. 못생겼는데 센스가 있어. 일단은 뭐 근데 내가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시청자들이 다 좋아하니까 뭐,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호평을 한다라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은 언제 된 줄 알아. 진짜 빨리 온다. 야래야래 이렇게 방송이 시작되고만 거야. 나 오늘 너희들을 방송으로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 각오하는 게 좋아. 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이스 게임 TV 신규 BJ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격투 게임 쇼. 지금 제 양옆에는 멜티블러드 한 건씩 하셨다는 퇴물과 신규 BJ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닌게너서 와라. 크크. 자, 저는 옛날에 멜티 온 게임 내 초고수로서 이름을 날렸고요. 아실라나 모르겠네. 오늘은 그냥 중2병이 가득 찬 BJ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양쪽에 계신 조수빈 씨와 이권빈 씨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목소리 크게 방송을 모르시네. 아, 지금 더 소개할까요? 지금 피식 웃은 게 이 지금 다리 차올라서 이 게임이라는 게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옆에 보시듯이 지금 뭐 컴퓨터들이 대전하는 화면이 이게 나올 수 있겠지만 예, 3인 팟으로 제가 갑자기 게스트 BJ가 돼서 들어오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오늘 이제 이 게임은 그냥 뭐 다리 가득 차 있거나 그 중투가 가득 차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할 거는 결국 격투 게임이란 하나의 재미를 전해드리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예전에 나이스 게임 TV에서 WCG 2013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4 방송을 해설을 담당했던 BJ CL이라고 합니다. 격투 게임 전문을 하고 있고요. 철권 빼고 다 해서 돈을 벌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슬픈 현실을 함께하고 있고 지금 제가 힘이 없어서 양쪽에 뛰어난 선수분들을 모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 공세와 화력이 같이 해주셔야 오늘 즐거운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함에 앞서서 멜티블러드란 게임 어떤 네. 게임인지 조금씩만 조언을 해주실 수 없을까요? 일단 멜티블러드라는 게임이 말이죠. 원래는 그 아실 분들은 아실 네. 거예요. 그 타임문 일본의 이제 게임 회사 중에 타임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그 게임 회사에서 이제 월이라는 게임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작품을 이제 이 에콜이라는 회사에서 동인 제작으로 이제 그 좀 처음에 인디 게임 같은 느낌으로 시작했죠. 근데 그게 처음에 인기가 좀 없다가 이제 버전업이 여러 차례 되면서 좀 폭발적인 인기를 이제 뭐 네. 아시는 분들 아시는 뭐 그런 덕이 있으신 네. 분들 덕이 많으신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제 유행을 타게 되고 그렇군요. 아케이드에서도 네 크크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인기가 많아진 그런 그렇군요. 아 뭐 다 아실 겁니다. 일단은 뭐 방송 들어오시는데 아까부터 크크 흑화한다 이러시는데 오늘 카오스 안 해요. 흑화할 거예요. 네 오늘 흑화한다. 지금 옆에 계신 지금 이권빈 씨. 자 심상치 않아요. 빈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밖에 단군 BJ가 단군 캐스터와 경계하고 있을지도 모르네. 이 원빈과 자신을 상당히 비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빈 씨. 네. 멜티는 어떤 게임일까요? 멜티는 격게임인데 콤보게임 격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권보다는 좀 공중 콤보류의 기술이 있고 이렇게 퍼포먼스가 좀 뛰어난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공중 콤보를 보고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터미가 쉬워서 어려운 몇몇 패들 빼고는 하루 정도만 연습하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입문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력업을 먹으시더라고요, 보통. 자, 이게 한국에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격투 게임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지금 세계에서는 또 다른 e스포츠로서 흥행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없어요. 그거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유저들이 얼마 접근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멜티블러드라는 게임은 상당히 쉽고 네, 뭐 다리 차오르는 여러분들이 정말 접하기 쉽고 재미있는 격투 게임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즐겨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게임 한번 켜볼까요? 오, 너무 커. 접근성이 높다라고 지금 채팅창에 쫙쫙쫙 올라오시는데 그 접근성 오늘 파괴해드릴게요.
아니 지금 가, 컨셉 제대로 잡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하는 친구들이 다리 안 차 있어요. 네. 자 메뉴가 있는데 영어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트레이닝. 팬더는 지금 집에 있고요. 네. 조수빈이라고 합니다. 예. 네. 저를 안 해요? 아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를 아시는데 팬더는 자 일단은. 제가 화면상의 그 가운데에 계신 분이 이제 시엘님이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멜티블러드의 소유주죠. 아, 역사와 함께한 그렇죠. 역사와 오락실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는. 안녕하세요, 멜티블러드 초고수 박동민입니다. 자, 아무튼 자 초고수 지금 양옆에 두고 있는 초고수 분들과 함께 지금 멜티블러드 캐릭터 선택창을 켰는데 다양한 캐릭터들과 함께 지금 게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캐릭터를 골라서 이 게임의 기본이 어떤 건지를 좀 보려고 해요. 물론 여기 지금 가득 찬 역캐들을 버리고 기본적인 아주 접근이 좋은 다리 차오르는 우리 시키를 한번 골라보고 있습니다. 이놈의 시키. 저놈의 시키. 아, 죄다 역캐만 있는 거 아니고 남캐도 나름 있어요. 그럼요. 예, 네, 뭐 가렌님. 채팅창에서 안 된다고 지금 막 비명이 돌아오는데. 네. 자, 우선은 자세히 보시면은 또 다른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는 뭐죠? 아 지금 이거는 머리 그러니까 이 멜티블러드라는 게임의 원작의 주인공 두 캐릭터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왼쪽에 있는 애가 미쳐서 흑화를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애가 된다. 네 그렇군요. 흑화에서 안경을 벗었어요. 네. 지금 다 안경을 벗은 캐릭터인데 자 일단은 저의 그 관록이 높으신 우리 멜티계 엄해설 외모도 좀 비슷하죠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만 저에게 좀 지시를 해주시죠. 저는 멜티블러드를 전혀 모르는데 도대체 어떤 것부터 접근을 해야 하는지. 아 일단 기본기부터 알아야겠죠. 아무래도 뭐 무슨 키가 있고 다른 격투 게임과 이게 뭐가 다른지 그런 것부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엄지경에서 이름을 하니까 네, 반응이 완전 좋네요. 저희는 이름을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나이스 게임 TV는 항상 개인의 실명과 개인 정보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자, 다리 차오르고 있어요. 이 맵도 다리 보일 텐데? 아니, 안 보여. 자, 우선은 이 게임의 키 설정 자체는 다섯 개의 키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설명을 좀 곁들여서 부탁드릴게요. 엄해설님. 일단 약공격이 있죠. 약공격. AP라고 하는 이 약공격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부분 이렇게 보시듯이 연타가 가능한 짤짤이. 보통 격투 게임에서 짤짤이라고 하죠. 그런 기본기고요. 이제 B 키가 있어요. 중공격이죠. 네, 중공격이라고 하고 이게 주로 콤보에 있어서 데미지를 넣을 때 주로 많이 쓰는 그런 키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강키가 있죠. 으아! 네, 이렇게 모션이 크고 데미지가 세고. 아, 드디어 칼을 꺼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칼을 꺼내 들었죠. 이 게임은 역시 어린 친구들에게도 상당히 정서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게 피가 칼로, 튀질 않네요. 칼로 찔러도 피가 튀지 않죠. 이게 사실은 하드보드질한 거를 여러분은 알랑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C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캐릭터 몇몇 캐릭터는 아니지만 이렇게 상대를 다운시키는 그런 성능이 갖고 있어요. 이제 다음에는 쉴드 한번 보셨죠? 네. 그만하시고요. 아 죄송해요. 쉴드 콤보 잘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이게 네. 그 피가 윽 흑화한다? 손이 보인다. 네 됐고요. 됐고요. 네. 예. 예. 보시면 게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여러분도 선이 보이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쉴드. 이 쉴드는 아래 쉴드, 서서 쉴드, 점프 쉴드. 네 그렇죠. 자, 이 쉴드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상당히 각성해서 게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쉴드란 이 시스템이 네. 이제 멜티블러드와 이제 다른 격투 게임과 좀 이제 다른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 상대의 공격을 전부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타이밍을 맞춰서 이제 쉴드를 누르게 되면은 상대의 공격을 네, 한번 매뉴얼로 바꿔서 엘리안님이 매뉴얼로 커버 A로 하면 매뉴얼로 해서 자 그러면은 옆에 계신 전문가 신흥 BJ의 그 설명과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움직여 주시죠. 점프해서 C 공격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타이밍.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게 바로 쉴드거든요. 네, 이게 지금 네, 쓸데없는 짓은 자제해 주시고요. 이렇게 쉴드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의 공격을
무효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네, 방금 보신 거는 이제 EX 실드라는 저스트 실드고 지속 실드. 아야야. 이렇게 카운터를 주고서 때릴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좀 깊게 파고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킹오파 같은 부류를 보면은 네. 가드를 하고 있다가 도중에 네. 이제 반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한 네. 느낌으로. 이미 하시면... 수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 왼쪽에 계신 조수빈 BJ를 예, 조수빈 BJ를 지금 다 인정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데뷔하는 겁니다. 저도 스트리트 파이터 때 그랬어요. 아, 이거 지금 그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정품입니다. 예, 저희는 그 옛날에 아주 큰 돈을 쓰면서 네. 정품을 샀어요. 예, 지금은 예, 지금 구하기 어렵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뭐 알바하면서 피 같은 돈을 썼어요. 네, 직접 사신 거라서 이건 정품 소프트웨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네, 몰랐어. 이 키를 한번 보죠. 이 사람. 네, 이 키. 이게 단축키죠? 네, 그렇죠. 펑션 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모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던 키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예. 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곁들이자면 일단 키가 있어야지 모든 설명이 쉽게 되겠는데 자, 펑션 키라고 하거든요. 이 버튼이라고도 부르는데 잡기, 앉아 회피, 점프 회피, 그리고 근처에서 기 폭발, 개방, 하!를 이렇게 시전해 줄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버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버튼으로 모든 기능을 실행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 이제 초보자분들이 하시기도 예. 예. 이 버튼 하나만으로도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 이렇게나 쉬운 멜티블러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겁먹는 게 이런 거죠. 이 보기만 하면 예, 화려한 콤보가 공중에서 일종의 콤보계 혹은 에어 콤보라고 하는데 그것도 두 번이나 뛰어서 네, 두 번 뛰어서 하는데 이게 사실 뭐 가렌이 풀숲에서 뛰어나와서 Q 때리고 E 때리고 W 쓰고 이런 거랑 솔직히 다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렌이 Q를 자. 쓰고 찍고 들어주세요. 돌면서 점화를 건 후에 대마시아를 찍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안 움직여? 빨리 움직여. 뭐야? 아, 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스틱 현장상 좀 보여드기가 어렵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 왼손이 움직였나요? 혹시 보이셨어요? 여러분 제 왼손이 보이셨어요? 있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려 아 결국 안 보여. 너무 작아서 가려졌거든요. 괜찮습니다. 오늘 방송 솔직히 선만 보이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선만 보실 수 있으시면 네.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선보이는 캐릭이라서. 아, 네. 우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 펑션 키를 이용해서 뭐 다른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점차 이거를 파악해서 가는 거. 예, 그 캐릭터를 보여 달라는 요청은 잠시 후에 이 시스템을 다 파헤친 후에 여러분들도 다리 충만할 때 그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BJ와 함께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나이스 게임으로 이런 격투 게임을 보는 게 흔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흔한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철권 주류 게임들만 보시다가 네 그렇습니다. 비주류로 넘어가시면은 좀 예. 이제 분위기가 달아올라야 이제 자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예 이제 시스템을 바꿔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보여드린 거는 크레센트 문이라는 일종의 하나의 시스템이고 자 이 시스템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하단에 스타일이, 보고 있습니다. 네, 스타일이 이렇게 좀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저게 크레센트 문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 전전작이죠. 그렇죠. AC에서는 없었던 시스템인데 이제 그 다음 작으로 넘어오면서 새로 생긴 시스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캐릭터 간의 상성상 뭐 좀 자기가 불리하다 이러다 싶으면은 네? 아니요, 그 아니, 채팅창. 예, 아, 예, 그 채팅창에 네. 그 타이틀상 호구 인력이. 아, 네, 여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캐릭터 서로 상대 캐릭터가 좀 상상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제 스타일을 변경해서 그에 대한 상황 대처 그런 네. 거를 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하프문 이제 네, 이게 반달 모양이 하프문이라고 하는데 이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일단 초보자를 위한 네. 그런 스타일이죠. 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우선 하프부터 들어가고서 풀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까요? 그게 예, 그 관록 높으신 해설 해설님의 그 선택이 네. 모든 걸 결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색깔도 많아요. 이게 2D 격투 게임은 이런 코스튬이나 설정 같은 거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색깔로 모든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자, 여기 방송존이 좀 협소하다는 점을 일단 양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엄해설이 약간 날씬하게 보이고 있어요. 얼굴이 잘리고 있거든요. 네, 색깔 촌스럽죠. 자, 그러면 조금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 텐데 그 달라진 점이 뭐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콤보가 조금 쉬워지죠. 콤보가 쉬워집니까? 어떻게요? 네. 일단 레버를 앞으로 향하면서 A키를 3번 연타해보세요. 아니! 이것만으로도 콤보를 아주 쉽게 아니! 이렇게 아니 3연타를 했더니 선이 보이면서 때렸어요 제가. 그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게 바로 일단 다른 스타일과 하프문의 가장 큰 차이점. 아니? 마사카 콤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니? 어려운 콤보는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네. 이제 게이지. 네. 지금은 저 설정 때문에 네. 자 설정을 일단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노멀. 자 이제 하프문 같은 경우는 게이지가 조금 달라요. 이제 풀문이나 크랭크스 문 같은 경우 게이지의 맥스치가 300인데 풀문 같은 경우 딱 200입니다. 200. 자 보시, 이건 매뉴얼이 안 돼 있구나. 덤이 매뉴얼로. 자 여기서 보면은 왼쪽은 지금 반이 찼는데 96%. 반이 차야 150%거든요. 이 게이지 차이. 기본적으로는 300%라는 게이지를 가지고 있는 멜티 블러드가 200% 게이지를 가지고 있는 하프문. 조금 독특하다고는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하프문의 다른 스타일은 이제 게이지를 먼저 다 채운 스타일로 드러나죠. 아 그렇습니까? 우선 다 채워보겠습니다. 안 돼요. 저는 기본 컨셉이 하수기 때문에. 초보자 코스프레인데 지금 바로 보셨듯이 바로 히트 모드로 변경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상대가 공격을 했는데 그걸 맞았다. 아니! 자동으로.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죠. 이게 바로 하프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초보자의 편의를 위해서. 네. 초보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게이지 맥스가 된 상태에서 상대에게 공격을 받았다. 이러면 자동적으로. 그럼 자동 개방이 돼서 상대를 날려버린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죠. 그렇죠. 초보자 코스프레 제대로 하시네요. 아, 제 자세히 알고서 이따가 커밍아웃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시스템은 다 끝난 건가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쉴드에 대한 부분이 약간 틀리죠. 아, 쉴드. 네. 그러면. 어? 지속이 안 되는데요? 네, 지속 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점프 C로 때려주세요. 아! 아니! 네, 이렇게 자동으로 쉴드를 하프문 같은 경우는 지속 쉴드가 없는 대신에 쉴드를 성공시키면 한번 쉴드를 다시 한번 성공시켜주세요. 이렇게 자동으로 상대를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면 말고는 아무것도 들지 않아서 네. 공격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상대가 자포풀과 상태로 그래서 콤보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하프문 시스템 우리가 그렇군요. 이게 여러분 지금 채팅창 보셨습니까? BJ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이게 포탈보다 시청자가 많답니다. 아이고. 역시 대한민국 선이 보이죠. 이제 네, 그렇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선을 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날이 바로 이 순간이 될 것임 약속드리면서 다음 시스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필살기도 실드로 막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아닌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방금 보여드린 건 막을 수 없어요. 저는 나중에 이 방은 미쳤어. 난 여기 나가고 싶어. 자 그럼 안 되잖아. 잘하신다. 안 되잖아. 흐어 풀문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풀문. 네. 풀문이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네. 좀 익숙한 시스템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그럼 일단 풀문을 해봐야겠어. 아니? 저 또 몰랐던 개인기. 원래 이분이 성대모사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야래 야래 한세 잡고 넣으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군요. 자 이제 여기서 풀몬만의 가장 특징적인 예.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일단 시스템 펑션키. 예 펑션키 펑션키를 한번 보여드릴 뭐야 이거 킹오파야? 킹오파죠. 아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휙 길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오. 네 캐릭터마다 세 가지 스타일씩 있고요. 이렇게 네. 전체 풀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게이지를 모을 수가 있는 아주 그렇군요. 여러분들에게 네. 친숙한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약간의 페널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무슨 페널티죠? 이제 리버스 비트가 안 된다는 점이죠. 리버스 비트가 뭐죠?
쉽게 얘기해서 좀 그 멀티블러드만의 그 특징인 화려한 콤보. 네. 그것을 조금 안 되게 한다고 해야 되나요? 자, 우선 그러면 리버스라고 하니까 뭔가 뒤집힌 비트라고 하니까 CBA가 안 된다. 네, 그럼 예를 들어 하프문이나 안 되네. 네, 하프문이나 크레센트 문 같은 경우는 기본기를 어떤 순서로 내도 다 연결이 됩니다. 웬만해서는. 그렇군요. 근데 풀문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무조건 그냥 ABC. 네, 무조건 순서대로. 그래서 조금 크레센트 문이나 하프문에 비해서는 콤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풀문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셉니다. 오,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가 굉장히 센 편이고요. 오, 그냥 완전히 그냥 그냥 송강을 만들었는데 3000뜨죠. 슈퍼와 모락실 아저씨가 입력했는데 이렇게 되네요. 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베이지를 또 한 번 다시 한번 모아보시죠. 네, IC 네. 캔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야 그건? 무슨 도어락 이름 같은.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리버스 비트가 안 되는 대신에 네. 캔슬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 키오파에서도 이런 시스템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때리다가 한번 개방을 해서 캔슬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때리는 겁니다. 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IC 캔슬을 성공시키면은 오. 수한 상황에서 엄청난 데미지. 스고이. 스고이. 풀문 스고이. 풀문이 굉장히 새로운 기존 유저들한테는 예. 어찌 보면은 키오파나 예. 불보레 CPD가 있죠.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설명 지금 뭐 저희 몇 분 했나요? 30분도 하지 않았는데 네. 멜티블러들 모두 깨달은 게 됐네요. 그죠.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뭐죠? 풀문에는 실드 카운터가 또 따로 있어요. 이제 다시 실험맨 필리아님 다시 와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매뉴얼로 바꿔주시고요. 예. 네. 바꿔주시고 실드 지속 실드를 하시다가 네 이런 식으로 오 실드로 무슨 믹스 실드든 지속 실드든 상관없이 실드를 성공시킨 후에 아도겐 흔히 말하는 파동권 커맨드라고 하죠. 236 그렇군. 아주 좋은 훌륭한 정보를 얻었어. 네, 실드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지금 아까 하프문에서 보셨듯이 카운터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상대방을 네 한번 아니 이봐 네. 대사 많이 안 준다고 지금 나에게 시비 거는 거야? 지금 삐셨어요. 안 되겠어. 이제 어문과 비슷하게 네. 어메설 이제 하차해야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저희 이렇게 간략하게 두 분의 고수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멜티블러드랑 게임의 시스템을 좀 파악해 봤는데 이제 두 분의 이 고수분들이 설명을 들어가면서 제가 좀 해설을 곁들여서 네. 좀 이 멜티블러드랑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분들도 다 같이 동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구는 끝이 난 거야. 자, 이제 그럼 VS 모드로 들어가서 좀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들이 요청하신 캐릭터들을 조금 하실 수가 있나요? 요청하신 캐릭터가 어느 캐릭터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제 감성과 선이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신청 캐릭터 지금 셋을 센 다음에 채팅 적어주시는 걸 제가 감지해서 두 개만 딱 건져낼게요. 자 3 2 1 땡 나나야시키 실 노치가 나왔는데 노치 노치랑 캐릭터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나나야시키랑 실 하실 수 있나요 두 분? 할 줄을 모르겠어요. 아시지만 역캔을 할 줄 압니다. 역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아무래도 역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선은 어찌됐건 짬밥이 쉘이 있는 제가 나나야 할 줄 아세요? 모르죠. 저 로리케밖에 못했어요. 로리케. 여기서 커밍아웃. 여기서 커밍아웃. 아저씨 여기에요. 삐뽀 삐뽀. 자 그러면은 뭐 그냥 요청한 거는 이따가 좀 소원을 드래곤볼로 들어드리기로 하고 네, 여기에서는 이제 이 분들이 잘하시는 최선의 최선의 플레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모스트 픽으로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자리를 잠깐 바꿔서 이 방송 뭐지요? 사우나비를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나이스 게임 TV 방송은 네, 정품과 타이틀 지원 및 인력 지원에 멜티블러드 유니버스 그리고 스틱 지원에 한국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한 조이스틱 회사 메이크스틱 프로에서 IST 솔루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랜드 크레센트문 뭐 풀몬 랜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이 있다면 장품을 통한 그
아, 시로렌이네. 또 속았네. 그 머리 색깔 때문에 속았네. 자, 시로렌. 이지선다가 강력하고 원거리 경제가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니가와, 소위 니가와라 했는데 지금 필리아 선수가 1피가 먼저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콤보가 흔들려요. 콤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지금 초보가 지금 너무 능숙한 해설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좀 사는 것 같은데 압박하고 있어요. 저런 시스템이 리버스 비트를 이용한 공중 콤보의 시스템이거든요. 일단은 EP 쪽 붉은 알케이드가 공잡으로 턴을 가져가면서 지금 콤보 미스! 자, 여기에서 개방을 해주면서 상대의 공격을 파해준 모습. 지금 짧게 공격, 근데 저거는 점프를 피해냈죠. 저런 시스템 자체는 어느 격투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쉽게 견제가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콤보 실수가 약간 뼈 아픈데요. 풀문 시로렌은 한 턴을 잘 잡아야 돼요. 실수라는 게 용납이 되지 않는 약간은 하이리스크하다고 할 수 있는 캐릭터. 기가 있어야 복받는 캐릭터거든요. 날려주고 카운터가 났으나 자신이 입지를 위해서 더 이상 콤보를 추격을 들어가지 않죠. 얼음 깔리면서 1피 필리아 선수가 역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쉬운 게임이죠. 정말 쉽죠? 복받으실 거예요. 자, 니가와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구석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있게 마련인데, 아, 카운터! 여기에서 콤보! 한 사발! 아, 근데 공중 잡기를 못하면 구석에서 힘을 못 쓰는 것이 레드 알케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조수빈 선수의 모습 보이고 있죠? 네. 자, 카운터로 지금 콤보가 제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를 따야지 중요한데 콤보가 자꾸 흔들려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지금 방송 환경이 자신의 가정보다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삑살랐다고 비난보다는 이야! 열심히 하는구나, 화이팅! 이런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멜티블러드를 초보 컨셉인데 저 2005년부터 했어요. 네, 궁금하신 거. 우리 존재 화이팅! 나 이 존재야. 빵상! 바로바로 살살아! 이거는 그냥 나이스게임TV에서 기획한 신규 BJ, 개인 BJ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이스게임TV의 컨텐츠적 수익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리고요. 희망해서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 코너에 제가 격투게임을 다양한 거를 소개할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게임들을 많이 소개하고 싶네요. 그런 자리를 할 수 있기 위해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주시길 바랍니다. 아, 강키 형이냐고요? 제가? 누구야? 아, 물론 강키와는 격투게임적 지인이긴 합니다. DOA? DOA? 제 메인인데? 스파도 좋고요. 아는 형이 온다고. 벌써 게임이 끝났네요. 일단 이게 원래 만담이 더 재밌거든요. 그렇죠. 역시 모드가 다르긴 한데. 우선은 좀 더 게임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이 양쪽에 계신 고수분들의 그 센스를 좀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캐릭터로 한번 애드 시키죠. 자, 우선은 1P 쪽에 지금 계신 여기 젊고 잘생기신 자, 필리아님은 원래 키보드로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키보드 고수라는 점을 미리 감안해서 스틱은 조금 미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양해를 바라면서 시작할게요. 아까 요청 나왔던 미야코가 나왔죠. 한번 맞으면은 그냥 저승세계로 보내버린다는 로리 저승사자가 EP에는 여러분들이 워낙 잘하시는 국내 소설로도 정식 발매가 되었던 공의경계의 주인공 캐릭터 료기시키가 나오고 있죠. 료기시키가 인기가 좋아요. 그죠, 인기가. 네, 그 소설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고. 지금 쉴드를 지속했다가 완전히 강한 카운터를 맞았고요. 지금 왼쪽 EP 쪽에 가드 게이지가 빨갛게 변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저건 쉴드를 잘못 썼을 때 나오는 리스크 현상으로 가드 게이지가 조금 빨리 다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미래보금이요? 자, 뭐 멜티로 미래보금을 하자면 지금 1피가 가끔씩 삑사리가 나고 가끔씩 콤보가 안 돼요. 이 거리에서는 안 돼요. 료기는 거리가 멀면은 길을 써야지 콤보가 들어가요. 내년 미래보금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료기가
길기 때문에 미야코의 난투거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류기 항상 유리한 상황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아 이건 짤짤이 잘 캐치해줬네요. 아 개방하는 걸 피했어. 근데 기가 이러면은 저승사자가 아 저승사자가 지금 저승으로 갔네. 아 날라차기 가드 되면 이거 위험하죠. 캔슬을 했습니다. 공중에 있어서 낮은 자세가 맞았고 EX 필살기. 어 칼 던지기. 피안티는 하드보드지 맞고 넘어지는 게임. 오 그 건졌는데 아 카운터 이걸로. 아 안돼 신흥고수 신흥고수 정신 차려. 어 미야코가 근데 와 실드 벙커 좋죠. 저거는 가드 캔슬 기술로 킹 오브 파이터에도 있는 기술이에요. 가드 캔슬해서 상대방에게서 턴에 빠져나오는 아주 유용한 기술에 지금 풀무늬 지속 실드가 제대로 나와주면서 자 우리의 EP의 엄해설님께서 닉네임 바꿔라 너 이제 엄해설님께서 네. 한 라운드 따갔습니다. 이 실드 때문에 알 수 없는 끝까지 알 수 없는 점이 멜티블러드의 또 하나의 반전의 재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크래시롤엔 나왔죠? 지금 맞춰서 대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실 카운터를 잘 모르거든요. 어 카운터픽을 캐릭터폭이 아 이게 바로 롤충의 피해죠. 아 그렇군요. 롤충의 피해. 자 캐릭터폭이 그렇게 넓은 편이야. 근데 격투 게임을 제가 조금 해설해봤습니다만 해설하면서 느끼는 게 롤과 비교하면 시청자분들이 너무 이해를 쉽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부득이하게 롤과 비교를 합니다. 예전에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안창환 선수의 류와 이제 김전설 그 김레전드 선수의 그 블랑카가 있었는데 이제 블랑카가 류의 카운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권투 선수가 나왔는데 그 권투가 카운터 픽이에요. 아 네코카우스 북경김치님 멜티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초보이자이기 때문에. 예? 예? 아 기억해주신 분이 있네요. 근데 얼굴을 기억 못한다 한 거. 예 맞습니다. 제가 한국 예선 WCG 해설을 했었고요. 그냥 철권 빼고 격투 게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설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순수 수익이 낮게임에서 한 예선밖에 없어요. 10년 뒤에 뵙겠습니다. 아, 안 그래도 아까 방송 세팅 도와주시면서 북김님께서 이거 저 알아요 라고 지금 계신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오신 거죠? 아까 선 보인다고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다 납치된 거야 지금. 오 개방했어요. 지금 필리아 선수가 반전의 찬스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아크드라이브 이게 바로 개방을 했을 때만 쓸 수 있는 필살기예요. 오 좋은 카운터로 마무리해줬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제 그 옆에 그 옆에 끝에 계시는 분은 그 어떤 프로게이머가 아니세요? 물어보시는데 프로게이머 아닙니다. 자꾸만 아까 해설자분과 닮았다는 캐넨 잘하시는 분이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약간 여러가지 지금 추측과 드립이 난무하는데 그것과는 별게임을 말씀드립니다. 나이스게임TV는 이름 없는 분들을 포용하는 사랑스러운 기업이에요. 작가 중2병이 나와서 심작이 안 나오죠. 지금 그런 거 잘못하시면 가끔씩 팬분들이 일본의 셰익스피어를 모욕한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거 스틱이 적용한 줄 알았지? 원래 그게 원래 하시는 분들이 그게 있습니다. 스틱 탓, 캐릭 탓. 그렇죠. 저는 초보 탓. 저는 잘 못해서. 달바갓. 아, 필살기 근데 이거는 딜캐 없어요. 아니 타임문은 문학이에요. 어 지금 기 모으는데 지금 기 좀만 모으면은 에너지 역전되거든요. 와 기 아이고 이게 뭐예요. 타이밍을 잘못 읽고 있죠. 이게 다 실로렌 탓입니다. 오 잘 들어왔어요. 필살기 필살기 개방해서 기 에너지 다 쓰면은 아크드라이브로 시간 끌어주겠죠. 서로 아크드라이브 천년성소환 운석이 떨어진다. 회피 가능할까요. 아 아파. 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3초. 아 타이머. 자 이쯤 되면은 저도 아까 좀 한 30분 배워봤는데 저도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뭐 예 그 잘하게 생기셨는데. 아 그런가요? 예. 저는 그 스틱을 쓰는 게 아 그래요? 네 저 아무래도
아이. 자, 그러면은 마이크를 저희 필리아님께